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때 혹시나 시설물이 안전할까 걱정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. 강서구가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. 강서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. 이번 점검은 지역 내 어린이 놀이시설 총 54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표에 따라 놀이터 표지판 파손, 위험물질 존재 여부 등 공통 점검 사항과 미끄럼틀, 시소, 근해 등 놀이기구별 점검 사항을 점검합니다. 점검 결과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하고, 수리 교체가 필요한 사항은 기한 내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. 강서구는 꼼꼼한 점검과 사후 조치를 통해 어린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.